정말 다사다난했다. 지금 현재까지 열심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제가 좋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순간의 시작점이었구나. 아, 그런가? 아무튼 걱정이 많아요. 네. 2024년이요. 올해 청룡의 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청룡의 기운을 제가 잔뜩 받아가지고 한번 놀라운 일을 한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가 됐든 뉴스에만 안 나오면 되죠. 올해 이루고 싶은 꼭세 가지. 일단 콘서트를 투어를 해보고 싶어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소원이니까 투어를 한번 하고 싶어요. 여태까지 그긴 공백 기간 동안 전 세계에 계신 많은 팬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갈 수만 있다면 가보고 싶은 생각이고. 그리고 몸을 좀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뭔가 작품을 하나 남겨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오랫동안 이 유지하는 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한번 딱 몸을 한번 만들어서 그 뭔가를 하나 만들고 한동안 좀 편하게 먹고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서, 네, 그렇고, 한 가지는 많은 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BAP로서 뭐 프로젝트가 되건, 뭐가 됐건, 아니면 뭐 종업이랑 같이 듀엣을 하건, 그런 저희끼리 뭉치는 모습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꿈이죠. 네. 예전부터 제가 장르적인 그런 틀 자체를 항상 생각을 안 하고 살던 편이라서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항상 음악을 대했었고, 내가 부르고 싶으면 내 스타일대로 그걸 또 불렀었고, 그래서 딱히 그런 이게 구분을 나누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제가 최근에는 좀더 진정성과 약간 그런 뭔가 전달력 있는 부분들에 좀 포인트를 많이 맞췄고, 그런 좀 소리를 내더라도 정말 모두가 좋아할 만하고 그런 소리를 찾아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진정성 있는 음악, 좀 차분하거나 뭐좀 빠른 템포의 음악이더라도 확실히 제 목소리를 잘 전달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지금은 최근에는 발라드도 많이 듣고 좀 밴드적인 음악도 굉장히 많이 듣고, 오히려 팝 장르를 잘안 듣게 된것 같아요. 큰 걱정은 없지만 그냥 뭘 하더라도 지금 다 걱정이에요. 그냥 최근에 SNS를 하는 것부터 뭐 이렇게 사진 촬영하고 뭘 하더라도 그냥 다 걱정이에요. 내가 다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래서 더 과하게 지금은 다이어트도 하려고 하고, 더 과하게 연습도 하려고 하고, 그래야 다시 예전만큼은 안 되더라도, 별로다라는 소리는 안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그 흐름을 다시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다 걱정입니다. 기대되는 거는 이제 팬분들과의 만남이 어떨까? 제대로 제가 전역을 하고 제대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만난 적이 없어서 항상 그게 좀 미안했던 부분이고, 어떤 느낌일까가 지금 가장 기대되고 궁금하고 그래요. 지금이랑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은데, 더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냥 저는 열심히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1년 후, 1년 후.
아이, 살을 좀만 더 빼지 그랬어. 운동은 더 열심히 했어야지. 아무튼, 1년 후에 나, 그래. 아니라는 생각하지 말고, 더욱더 집중해서 좋은 무대와 좋은 노래 꼭 알지? 뭔 말인지 알지? 힘내자. 꼭 지켜보고 있어. 화이팅! 와, 5년. 그러면은 3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나이일 텐데. 뭐, 지금과 크게 달라지려고 하지 말고,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천천히 오래오래 할 생각 했으면 좋겠고, 운동 포기하지 말고, 운동은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넌 잘할 거야. 화이팅! 네, 우리 데이비 분들. 네,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줘서 정말 고맙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더욱더 먼저 솔선수범 나서서 열심히 해서 좋은 무대와 좋은 노래로 찾아뵐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데뷔 평생 함께 가봅시다.